오늘 제목이 지난주하고 같죠. 지난주는 사실 3장 전체에 초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본문의 의도를 다 다루질 못해서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좀 살펴야 3장 전체의 내용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터 위에 단을 세우다. 이두 번째 시간인데 본문도 그래서 지난주와 좀 겹쳐집니다. 오늘 초점은 하나나 둘 정도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아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제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과거에는 화려한 성전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모든 형식과 질서 속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40년의 예배가 끊어지고 중단된 혹독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예배에 목이 말랐고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드린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 포로 생활하던 훨씬 이전의 조상들도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뭘 했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예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자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삶의 첫 자리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될지라도 예배를 삶의 자리에 첫 번째로 놓는 결단과 담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지난주 이 부분은 해석을 했었죠.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새번역 성경을 보면 두려웠지만 그 뜻이에요. 왜? 어느 날 주변 국가들이 보니까 뭐 포로들이 막 돌아와요. 그리고는 종교적 제단을 쌓고 또 성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요히 살던 주변 나라들이 야, 저들이 국가를 세우고 또 일어나서 우리와 갈등을 빚는 건 아닐까? 우리 몫이 적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는 나머지 이제 다음 장, 4장부터 이들의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벌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이 났겠죠. 왜? 저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었고 국가 조직도 제대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노예요. 전직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호시탐탐 방해는 시작이 되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이 예배의 목마름에 대해서 겪었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들의 삶의 첫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2번으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항상 내 삶의 첫 번째 이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이 예배를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겠어요.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감동이 우선이 되고 감격적인 예배 속에서 그냥 무질서하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3장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앞을 보실까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이면 저 출애굽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좋은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재직하셨던 마크 스트롬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성경의 교향곡이라는 책이에요. 영어에 보면 심포니라고 돼요. 심포니 오브 바이블인가요? 성경의 교향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을 쭉 읽다가 제가 가슴팍을 한데 퉁 맞은 느낌의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이 그 글 속에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본인에게 물은 거죠. 아니, 읽지도 않을 걸 뻔한 성경을 굳이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하러 기록해 했을까? 이게 이제 그분의 독백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많은 번역본이 있고 또 이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경일나 보다. 그리고 이제 견눈질을 해보면 토트넘 경기 일정이 언젠가 오늘 밤 8시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음 마지막 38라운드는 언제 하나 노리치하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제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EPL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짤 보고 키득키득거리고 또 우리 애들한테 또 그 보내주고 그리고 장렬하죠. 이 성경은 안 읽단 말이에요. 성경은 물론 뜨문뜨문 감동스러운 장면도 있어요. 뭐든 나 보면 성경 듣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읽잖아요. 뭐 잠 안 올 때 읽는다면서요. 바로 취침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뭐 그래도 잠 안 올 때 성경 생각하는 것만큼도 기특하죠. 그런데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사본이 돌아다니길 내용 뭐예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회당에나 가서 그것도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성경을 그냥 잠깐 듣고 그냥 또 집에 와서 한 주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경을, 읽지도 않을 성경을 왜 하나님은 굳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해 했는가? 그건 이런 대답을 해요. 그것은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
다시요,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다. 물론 성경을 읽어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맞죠? 이 말이. 그 말은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반항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시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거는 1차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도 이 예배도 즉흥적으로 자기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말은 사실상 이런 뜻이죠. 언약을 따라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목해서 포로로 던져져 있던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황폐한 옛터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앉히셨구나. 그걸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랬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오늘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 터 위에 세우고. 오늘 설교 내용에 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터라는 주제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터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송 목사님도 그 풍수지리 뭐 이런 거 믿나 보다. 저는 풍수지리 안 믿어요.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풍수지리는 목사님 그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 과학적인 것이고 그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분 우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불가 할 주제는 아닌데 저는 어쨌든 안 믿습니다. 사주팔자 안 믿습니다. 오로지 성경만 믿어요. 자, 그런데 터가 왜 중요할까? 지금부터 이 터는 새로운 장소를 택해서 제단을 쌓은 터가 아니고 옛날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기 전 성전에 있던 단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그 터 위에 그랬어요. 그 터 위에 다시 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터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부터 배경 설명을 할 텐데 집중해서 자막에 올라오는 본문을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차적으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을 좀 띄워주세요. 역대상 21장. 네, 사탄이 일어나. 죄송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죠?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이때는 다윗 왕국이 최고로 상승기에 있었고 다윗 어깨에도 뽕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었어요. 이야, 이제 우리나라 대단해졌다. 근데 그때 사탄이 슉 하고 들어간 겁니다. 충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함 속에 사탄이 둥지를 틀지 악한 일에 둥지를 틀지 않아요. 악한 일에는 냅둬도 열심히 못된 짓 많이 하니까 사탄이 거기는 겪는 질도 안 해요. 근데 항상 사탄은 어디에 둥지를 트냐 하면 선한 일 속에 둥지를 틀어요.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막 백성도 늘어나고 군대도 늘어나고 다윗도 뭐 쫙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사탄이 슉 하고 충동질을 한 거예요. 다윗 너 참 얼마나 수고했냐. 잠 못 이루는 밤, 쫓기는 밤, 얼마나 혹독한 나그네 길을 겪었는가. 근데 이제 이 정도 됐다.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 맞아. 참 기적이야. 내 백성이 내 나라 규모가 얼마나 되나 좀 그 계산이나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킨 겁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서. 근데 인구 조사는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에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 인구 조사는 백성들을 질서 있게 인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킨 인구조사가 아니고 사실상 교만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세력, 규모, 숫자를 파악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카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묵살합니다. 시끄러워. 빨리 가서 명령대로 조사하고 와. 이때는 이미 나라의 기강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절대화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도 누군가가 영향력이 생기고 세월이 자리 잡아서 절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클이 걸려야 이게 좋은 공동체인데, 바세바 죄를 지을 때도 여러 부하들을 심부름시킵니다. 그 죄악에. 그런데도 어느 부하 하나가 말을 못해요. 그냥 들렁들렁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해줍니다. 그 이미 나라가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 죄로 다윗은 탈한 많은 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요압이 반대를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끄러워. 빨리 갔다 와. 인구조사를 해갖고 옵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게 무서운 교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여기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부, 2부, 3부에 두 가지만 얘기를 냈어요. 예. 잘못 착각을 하고. 그래서 1부, 2부, 3부 드렸던 성도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옵션을 내놨어요. 세 가지 옵션. 첫 번째,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자, 다음 절. 가시, 갓은 이 쓰는 가시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에요.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앞으로 한 절만 돌려보실까요? 예. 자, 여기 세 가지 옵션을 하나님 내밀죠. 자, 3년 기근으로 할까, 석 달 쫓김을 당할까, 사흘 전염병으로 칠까.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너 보름 받아야 돼. 다윗이 궁리를 하다가 뭐 어쨌든 그래도 짧은 게 좋지. 그리고 사흘 옵션을 택합니다. 예? 자기가 쫓기는 생활을 해봤거든. 그게 보통 어려운고 마음이 공고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석 달 못해. 3년 기근, 내가 그래도 왕인데 3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오면 이 나라가 완전히 고돌이 날 텐데 기간이 짧은 게 좋겠다. 전염병 뭐 지가 뭐 번져봐야 뭐 얼마나 번지겠냐. 그래서 제일 짧은 사흘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죠? 7만 명이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근데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건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속죄 제사 드리는 다음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농사의 현장 아니겠어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직접 보면 죽는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존재가 나타나니까 죽을까 봐 숨어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보니까 그 후에 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타작마당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윗이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주시오. 나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지불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냥 뺏는 거 아니니까 내게 넘겨주시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직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오르난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유 됐습니다. 그 값이라니요. 이게 지금 나라 이 전염병을 가라앉히자고 하는 제사고 또 왕이 나라 일을 위해서 제게 요구하는 건데 내가 이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져 다 드릴 테니까 재물까지 다 제공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역시 복받을 자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값어치 기도해 줄게. 뭐 이런다든지 할 텐데 이 오르난이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펄쩍 뛰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절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조금 혼이 난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텃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네, 드디어 하나님이 용서의 응답이 불로 임했어요. 그리고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셔서 받으셨습니다. 이때 이게 21장 얘기거든요. 저는 자막은 아직 준비를 안 했지만 22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1절에 이런 고백을 터뜨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어디서 그 번제가 드려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요. 여러분 성전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세워질 것을 암시한 겁니까?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암시한 거고 그 성전에 당연히 번제단이 갖추어질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읽기 전에 앞을 보세요. 다윗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성전을 결국 짓지 못했죠. 아들 솔로몬이.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주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소름 끼칠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모리아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나 봤더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사실은 다윗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곳이죠? 하나님이 정한 곳이에요. 그 터가 하나님이 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7년 동안의 공사에 걸쳐서 성전이 멋지게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성전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가 드려졌나요? 혼합주의가 시작됐나요? 솔로몬이 데리고 들어온 천여 명의 여인들의 이방 신상들이 그 성전에 다 진열이 돼요. 가히 종교 백화점이 되죠.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나라는 그나마 두 쪽이 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우상 숭배의 타락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을 보다 못해서 아수르에 바벨론에 다 끌려가 패망시켜요.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70년이라는 포로의 눈물겨운 역사를 끝내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터에다가 뭘 새롭게 복원하는 겁니까? 참된 예배, 참된 회복. 믿습니까? 이걸 지금 여기에다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원의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더 전율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볼까요? 그 일 후에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죽은 몸 같은 데서 난 독자 이삭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이제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단에 갖다 바치라.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이삭을 드렸던 그 현장이 모리아 땅이었어요. 지금 그 땅에 뭐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져요. 그 성전이 세워진 터는 원래 누구의 땅이었나요? 다윗이 정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삭의 그림 속에 누구를 예표한 그림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이삭의 그림 속에 예표한 거예요. 바로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되고 그 성전의 제단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산 그 타작마당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일관된 원리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제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읽기 전에 저를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치열하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개바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파, 바울파. 이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서신에다가 그런 표현을 썼죠. 말에는 내가 졸하나 그랬어요. 내 말은 잘 못하지만 그런 명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대학자인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아볼로파는 수사하게 돼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콜콜 자다가 금방 일어나서도 말을 이쁘게 곱게 하는 사람이에요. 봄바람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밉상이 있고 곱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당시 유행했던 학문 중에 수사하게 대가예요. 이 사람이 웅변을 하거나 뭔가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쫙 빨려들었어요.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네파, 기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거기다 또 예수파까지 누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너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나는 아볼로. 오, 그래? 넌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베드로. 오, 그래? 넌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예수. 예수는 세례 준 적도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데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칼빈주의를 무너뜨리는 놈들이 누구냐 하면 칼빈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근데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바울파, 예수파 막 편당을 지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싸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 위에 털을 쌓고 있는 겁니까? 인간 위에 털을 쌓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경주와 경영은 물거품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신뢰가 나오죠. 사람들이 집을 멋지게 같은 재료로 지어갑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집을 지어가요. 근데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덮치니까 한 집이 그냥 맥없이 무너져요. 왜 이러지? 이 집은? 그리고 그 기초를 보니까 이 무너진 집이 그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집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어떻게 주놈이 떨어집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서 말하는 불법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터쌓지 않는 인생은 자체가 불의예요. 불법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나의 해방일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공통된 씬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는 씬이 있어요. 장면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가운데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이 술 마시는 장면이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노상 나와요. 근데 그 작가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 씬을 삽입한 것 같아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젊은이들의 절박함이 청춘들의 고독과 허무가 그 드라마 내용의 대부분의 소재인데 그들은 매일 만나면 술로 풀어요. 왜 작가가 그 얘기를 그렇게 얼개를 놓았을까요? 술로 그 고독이, 그 절박함이, 그 허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뭐 스펙도 그냥 그래요. 여느 청년 비슷하게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아직 수습 기간이에요. 그리고 앞날이 불확실해요. 그 연애도 여느 청년들처럼 뭐 또 하다 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삶의 변화나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 청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가치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당장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화려한 스펙은 아니고 대단한 직장은 아닐지라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저는 걷겠습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너의 롤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보다 한 눈금 앞에 있는 선배를 늘 얘기해요. 주로 이제 실력 없는 애들이 호날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런 신기해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손흥민이요. 손흥민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예? 여러분, 그 거의 전쟁 같은 EPL 세계 속에서 그 동양 아시아 선수가 저런 활약을 한다는 것은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손흥민 선수 게임을 늘 보지만 재방송으로 그 실제 시합하는 시간은 볼 수가 없어요. 주일 때문에. 보지만 뛰는 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 선수도 그거 하루아침에 됐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 청년이 늘 꿈꾸는 거는 한눈꿈이에요. 항상 한눈꿈이에요. 뭐 내가
저 멀리 그렇게 장기적으로 뭔가를 꿈꾸지 않아요. 당장 한눈꿈, 한눈꿈. 그런데 그 밑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기초되어 있는 고백을 만나는 것이 감격이에요. 와, 이 친구는 화려한 스펙은 아니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흔들린 적이 없었구나. 그걸 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1억에다 제로를 곱하면 답이 뭐예요? 1억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진짜 여러분들 표현으로 킹왕짱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건 나가리예요. 에? 그건 나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놀라셨나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게 부러우면 여러분 진짜 가난한 겁니다. 진짜 가난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내 젊은 날에 저 먼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능력에 붙들려서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 이 근본적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토로 삼는 삶의 본입니다. 믿습니까?